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 해년마다 이제 마당에 내놓았던 나무들이 이제 거실로 들어와서 이렇게 나무들이 다 천장에 닿으니까 다 잘랐어요. 한 50cm에서 1m씩 잘라가지고 다 이게 다 잘라서 뻗친 나무들 다 잘랐어요. 자르지 않으면 못 들어가니까 한 3m가 넘어버리니까 이 서울 쏠 때는 조그마한 나무들이 이제 이런 화분이 두 개나 됐어요. 두 개나 돼가지고 도자기 예쁜 화분들은 다 태풍 올때 바람에 다 깨져버리고 다 넘어져서 날아가면 깨지니까. 그리고 큰 덩치 큰 화분 뭐 그런 화분들만 지금 남아서 올리브 나무, 천산나팔꽃들, 저기 벵갈 고무나무 이런 것들도 다 이발시켜서 폭을 줄여서 넣고 이제는 여기 이쪽이 이제 남쪽이다 보니까 수선화라든지 또 수국 같은 것은 땅에다 그냥 둬도 그냥 잘 자라요. 그래서 서울서처럼 온실에다 다 넣던 나무들이 여기서는 땅에서 그냥 자연으로 봄 되면 피고 또 가을 되면 또 겨울 되면 또 침묵했다가 또 꽃이 피고 따뜻하니까 그거 하나는 좋은 것 같아요.